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상한가 갔던 기업들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에 따른 기술적 분석, 그 상한가 가는 노하우, 주식 기법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한가 갔던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하나씩 보면요. 우선 이제 한일 사료가 뭐, 우리가 현대 사료는 공략을 해서 또 크게 수익을 받고, 마찬가지로 또 사료 관련주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료의 원재료는 우리가 이제 옥수수와 대두로 만듭니다.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대두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곡물 가격에 대한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가 좀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비료 같은 경우에는 요소가 주 원재료죠. 그렇다 보니까 사료와에 대한 차이가 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설탕 관련주입니다. 설탕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슈가 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대주산업도 사료 관련주죠. 그리고 사조동화원, 자, 이 추천주였는데, 자,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다시 한번더 상한가 목전까지 올라오면서 일주일 동안 약60% 이상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조동화원은 또밀 관련입니다. 이제 소맥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쌍방울이나 광림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다고 봐야 되고요. 메이슨 캐피탈, KG스틸도 지금 현재는 보면 쌍용차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크라운제가 과자 관련주는 우리가 원재료가 또 밀가루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슈가 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스틸이나 금강철강 이런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도시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철강지에 대한 가격 인상 가능성도 지금 나타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큐라클은 지금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좀 부각되면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었고, 하이크코리아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간편결제에 대한 신규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주가는 재평가를 한 번씩 받거든요. 그런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더 특징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사조동원이 말씀드리고 난 다음날 뭐 1%, 2%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통으로 30%가 그대로 뭐 갔습니다. 갭 상승 이런 것도 없었고요. 통으로 그냥 30% 누구나 다 공개방송 그날도 많이 참여하셔서 이 사조동원을 함께 그렇게 수익을 즐기셨는데, 오늘 또다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밑에 지지선에 대한 부분인데, 자, 지지선이 지금 보면 위에 한 개, 밑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깔려 있는데요. 우리가 일전에 했던 현대사료 차트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자,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 지지선이 한 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두 개가 깔려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일봉과 주봉, 월봉을 보면, 자, 일봉과 주봉, 월봉 상에서, 월봉과 주봉에서는 이런 지지선 형태 자체가 세 개보다는 두 개라든지 한 개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 지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대각선 추세가 많이들 드러나게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일봉 같은 경우에는 봉의 형태에 따라서 지지선과 그리고 저항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변곡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촘촘하게 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런 촘촘히 있는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위에 한 개, 편의상 상중하로 얘기하겠습니다. 상선과 중선과 하선이 있다면, 자, 중선과 하선에 대한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지지가 강하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이게 1번이라면요. 2번 차트에서는, 자, 지금 상선이 한 개가 있고, 그 밑에 중선과에 대한 괴리가 상당 부분 좁게 나타나고, 하선이 크게 나타난다. 이럴 때는 저항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사료라는 기업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이 중선과 하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항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앞에서 돌파가 쉽지 않았고, 뒤에서도 다시 한번 돌파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이 자리 자체가 돌파를 하면서, 자, 상선까지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더 중선과 하선이 강한 지지를 밟고 급등 양상을 나타냈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앞에 사조동원에 대한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승이 있고, 그 밑에 중선과 하선이 있는데, 중선과 하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마지막에 끌어서 들어올리는,
이 모습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을 세 개로 나눴을 때 상선과 중선과 하선, 이 두 가지에 대한 선이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저항도 강하지만 그 자리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그만큼 지지가 강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이 자리에 대한 매수 타이밍, 돌파하는 부분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상선에 대한 터치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지지, 이 눌림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상승과 중선에 대한 폭이 좁으면 앞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자, 한 번만에 돌파가 안 나온다 했죠. 이 위에 있는 상승과 중선에 대한 돌파가 안 나오고 위에 맞고 빠지는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보면 급락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개파락이 뜰 때가 많습니다. 자, 오히려 이럴 때는 하선 자체가 지지 권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런 하선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급등으로 연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에서는 이제 개파락이나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하선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게 서 있다면 오히려 눌림목에 대한 형태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번에 대한 차트의 움직임을 볼 때는 상선에 대한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상선에 대한 터치 뒤에 중선과 하선을 통한 눌림목 매매는 또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면서 강한 상한가를 동반하는 차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집 차트에 대한 변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상한가 어떤 종목군대 테마를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 이제 상한가라는 쌍용차라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 쌍용차에 대한 이슈가 죽지 않았다. 대신에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중심에 서기엔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자, 파이프라인.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낙폭이 크면 클수록 이런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에 정리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설탕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사료나 소맥, 그 지금 보면 사료나 소맥이나 설탕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에 대한 이상 급등이거든요. 근데 이런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도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전쟁 종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자라든지 음식료까지도 좀 더 확장돼서 사업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가 간편결제라는 서비스가 재등장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신규 매출처가 생겼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신규 사업 자체를 늘림으로써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상한가를 하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신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호재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좀 더 심층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면, 자,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 연구, 기초 탐색, 이런 것들이 이제 선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또는 규명을 해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한 성장이 되면서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상 단계, 그리고 임상은 1상, 2상, 3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임상 1상까지는 대부분이 기술 이전이 많이들 이루어져요. 그리고 2상, 3상으로 넘어가면서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자체적으로 임상에 대한 통과를 좀 더 신경 쓰는 입장이 됩니다. 우선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연구 중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상에도 2A가 2B가 있죠. 그래서 2A는 우리가 효과를 규명하는 단계가 2A이고 2B라는 것은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용법과 용량에 맞춰서 뭐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세 번 나뉘거나 또는 뭐 20ml를 할 건지 3ml를 할 건지 5ml를 할 건지 이렇게 용량을 선택하는 규정을 우리가 2B라고 해요. 그래서 이 2상부터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3상은 그 환자 수에 대한 표본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상까지 통과 가능성의 확률은 90% 이상이고요. 대신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과는 9%가 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이런 기술 이전,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1상까지 많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일적인 예로 우리가 전임상 단계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 뭐 이런 얘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뉴스들은 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임상은 동물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물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약품이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동물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는 종이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게 그 효과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전임상에서 큰 효과를 봤다라는 뉴스는 기업의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일종의 페이크적인 모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연구비 자체가 3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1상까지 진행을 하고 기술 이전을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2상이 되면 발을 빼기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상이 되면 어떻게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의 상용화까지 평균 성공률은 9.6%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힘든 것이 임상 3상에 대한 통과고, 우리가 상한가를 동반할 때는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동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센스 아웃은 임상 1상까지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후보 물질이나 또는 전임상, 임상 1상을 통해서 이슈가 있는 것들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대한 상한가를 가는 종목군에 대한 차트, 또는 좀 더 테마적인 부분을 좀 더 분석을 해봤고요. 전방송사 수익률 제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밤 7시 30분에 찾아뵐 수 있고요. 제가 4월달은 전체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됐는데, 제가 그 이벤트로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개월에 49만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니까요, 만일을 참여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하셔서 계좌 부활 프로젝트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